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비디오로 또 TV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비디오 처치 성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바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복된 종교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셨습니다.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참으로 죄짓는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구원받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 노아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은 너는 복이 되어라. Be your blessing. 너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은 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로 땅 한 평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그네처럼 유명론으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사실은 100살에 이 이삭을 낳지만 그의 생애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고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서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을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런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이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는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성경은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행위를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아 우르의 그 지역에 살 때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하고 그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살던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오늘 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계속해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믿음의 시련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환경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난 또 이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나중에 난 이삭과 또 참
참 다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환경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만은 그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믿음의 싸움에 그런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지만은 요셉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결국 요셉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에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정말 내 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또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 3절에 보면 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주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이렇게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보세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편안한 살던 곳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갔다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아내도 빼앗겨져 본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는 수고와 희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6절 18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 바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을 정복하려면 그 성의 문을 취해야 됩니다. 그 문을 취해야 그 다음에 정복군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해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시아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단의 성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복이 어떻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믿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그 땅을 취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진격해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길 때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수천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는 이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소련 선교는 정말 우리 교회 모델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는데요. 김광신 목사님께 이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됐느냐? 그게 아니죠.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선교 합창단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대도시를 돌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십만 불이 그때마다 들어갔습니다. 수십만 불이.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 그 뭐 재정이 있었냐? 재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교역자들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주일날 헌금 들어오면 모든 걸 다 해서 하여튼 그렇게 보내야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비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지만은 그 선교지에 보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러시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참 상황이었지만은 가방 들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또 그곳에 이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신학교 세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렌트를 하고 그 학생들을 1년 동안 교육시키려면 매달 몇만 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결국은 두 대형 집회를 또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성도들이 헌신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해서 또 김 목사님도 그렇게 건강한 몸이
정말 쇠약해지실 정도로 순종해서 그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그랬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아이 성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은 몸이 필요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 고성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말 그 철병거를 가진 그런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때는 기드온 300명 용사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갈렙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진격해 가야 돼요. 진격해 가야 됩니다. 중간에 쉬거나 포기하면 이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했다면은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 결단코 안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 세계 선교 이렇게 많이 한 교회다 자랑하고 안주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진격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6일 이 KWMC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열려집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지금 2만 7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이 미국에서 열려져 오고 있어요. 그것이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서 30년 동안 되어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헌신자들이 나왔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회할 때 불과 300명의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선교가 정말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올 때 지금 전 세계 선교 파송 2 국가까지 되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남가주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남가주에서 처음 열리는 이 KWMC 세계 선교대회를 부족한 종이 책임을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생각하고 이 KWMG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각종 세미나와 말씀들을 착 들을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줍니다. 예, 돈만 내면 다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한 3박 4일을 푹 말씀에 젖어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기라성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사역들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약 천여 명이 대표들이 오시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뭐가 진짜 선교냐 하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9월 달에는 GMI 선교대회가 또 열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또 우리 교단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로 초청되어서 선교대회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필요한 모든 은사도 믿음도 능력도 건강도 다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유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